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제3차 정부화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정 포털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부화위원회는 의정활동 정부화를 위해 도의원과 정부화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현재 김용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해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만들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의정 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1단계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각종 의원과 의정, 법령자료 통합 검색, 의회 홈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중계에 이어 인터넷 생방송 전용 페이지 개설 현황,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등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스마트 의회로 거듭나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보화 구축 사업의 추진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내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HD 방송 설비를 도입해 의정활동을 더욱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며 한 발 앞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